오늘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좀 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盼望今天通过礼拜呢，做一个人生的一个果断。 우리가 오늘 42장에 보면 욥의 결론을 보고 있습니다. 今天我们看到约伯记42章，我们看到约伯最后的一个果断。 그래서 이 욥기서를 보면요, 참 한편의 드라마틱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真的，我们看到约伯记从头到结束呢，就像一个电视连续剧一样的。 욥의 인생에 관한 다큐멘터리. 就是说，他对他人生的一个文件一样。 예, 여러분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我们呢，盼望能够进到这里边去。 예,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오늘 그 주인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今天神让我们成为一个主人公，让我们进到主人公的里面。 오늘 주인공이 오늘 욥이지만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我相信今天的主人公是约伯，但是呢，对我们来说就是我们。 내가 주인공이라면 엑스트라는 관계 없죠. 所以说，我们真正的是灵里的主人公的话，其他的东西不会影响我们。 예, 엑스트라가 뭐 무슨 짓을 하든 뭐가 관계가 있겠어요? 就是他们不管做什么事，怎样做，跟我们拥有福音的没什么关系。 예. 아, 욥이 뭐 욥이 주인공이니까 뭐 나머지 뭐 무슨 짓을 하든 관계 없습니다. 결국 욥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因为约伯神让他成为主人公，他不管处在什么样的状况，他是已经得胜的。 욥의 인생을 가만 보니까요, 남은 자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就是看一下约伯的人生呢，我们可以结论下一个，就是他是一个存留者。 욥은 남은 자더라고요, 보니까. 约伯他就是一个存留者。 예. 어떤 남은 자냐면 복음과 언약으로 각인된 삶입니다. 怎样的存留者呢？他是拥有福音和应许的存留者。 이런 남은 자가 되어야 돼. 要我们都要成为这样的一个存留者。 종교와 율법으로 남은 인생이 아니고 복음과 언약으로 남은 인생. 不是宗教和律法的存留者，乃是我们要拥有福音与应许的存留者。 또 순례자의 삶입니다. 另外，他是有一个朝圣者的生活。 어떤 순간에도 주를 향한 기도와 누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不管你碰到什么样的状况和环境，首先他都是要祷告、享受应许。 순례자의 인생, 순례자의 인생으로 남아라. 要留下一个成为朝圣者的人生。 정말 주를 향한 기도와 누림이 계속되는 그런 인생이다. 要成为一个继续不断的向着主祷告的这样的人生。 예, 또한 정복자의 삶입니다. 再有就是征服者的生活。 끝까지 복음으로 승리하는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直到最后持续不断的见证与得胜的人生。 어떻습니까? 怎么样呢，你们？ 여러분 오늘 욥이 주인공이 아니고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今天呢，实际不是约伯是主人公，乃是呢在这里的所有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因为神呢这样的让我们成为主人公来呼召了我们。 하나님이 여러분을 엑스트라로 부른 게 아니고 주인공으로 불렀다. 神呢今天不是让我们成为旁观者，成为一个真正的主人公。 아, 그런데 왜 엑스트라 같이 삽니까? 那我们怎么样像的extra这样的人去活呢？ 여러분 엑스트라가 뭔지 알아요? 你知道extra是什么样的人生吗？ 아니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불렀는데 왜 엑스트라로 사냐고 말이에요. 因为神呼召我们是主人公，为什么我们要像extra这样的人生过呢？ 주인공으로 살아라. 要真正的成为一个主人公。 모든 포커스가 이 주인공에게 맞춰져 있는. 所有的重点都要放在主人公的里面。 여러분 오늘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我们今天盼望都成为这样的人生。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러면 욥같이 고난과 고통을 계속 주는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이냐? 因为呢，神不是让我们成一个持续不断的受苦受难的这样一个主人公。 우리는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我们常常会提问一件事。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即使是不这样也没关系。 하나님은 각기 다른 모습, 다른 형태로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르신 거예요. 神呢，用各种不同的样式方式呢，来让我们成为一个主人公。 그러니까 욥처럼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거쳐야만 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不是说我们每个人都像约伯一样经历那么多的苦难和患难，并不是这样。 우리 하나님 자녀 언약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신나, 让我们成为神的儿女，应许的百姓，让我们成为一个存留者的人生。 복음 갖고 남은 자. 拥有福音的存留者。 예, 기도의 삶을 사는 순례자로. 有祷告生活的朝圣者。 예, 증인의 삶을 사는 정복자로. 因为见证和得胜的这样的一个这样一个征服者。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神这样的呼召我们要记住，这样的来使用我们。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백의 남순정의 삶이 있었듯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남순정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所以呢，约伯留下了一个存留者的生活。今天我们也是同样有这样的一个生活。 예, 남순정의 삶이 뭔지 알아요? 남순정? 예.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주인공. 아, 남순자就是存留者、朝圣者、征服者，代表一个单词，我就发懵了。就让我这么难为难。 예, 제가 모르는 것 같아서 가르쳐 드립니다 지금. 是的。 有的时候突如其来的一个三个单词合在一起，我也发懵。 어제 영선이가 물어보더라고 남순정이 뭐냐고. 昨天我女儿呢，爱丽丝问我，男，纯朝征是什么意思？ 여러분 하나님이 남순정의 삶을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신나 呼召我们成为一个纯朝真的一个人生的呼召我们了。 이 남순정의 삶 속에는요 진짜 욥이 참 하나님과 참 대속자와 참 구원자를 바라는 인생이 있어요. 所以呢，他让我们成为一个纯朝真的一个人生，真的是在神面前。 이것을 더 밝히 드러내 보이는 인생이 된 겁니다. 就成为一个完全的显露出来的一个人生。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자가 드러난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神通过我成为一个救恩者，能够把救恩传递出去，但是极大庞大的祝福。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대속자가 드러난다.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神通过我们，让我们成为一个把基督显露出来的人，那是一个极大庞大的祝福的人生。 욥은 욥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约伯不是成为他的名字约伯就留下来了。 내가 내로 나 자신으로 남으면 안 돼. 我不能把我自己留下来，就是我这个人。 욥이 남긴 게 뭡니까? 约伯留下的到底是什么呢？ 욥 자신의 잘남입니까? 难道约伯自己觉得自己是个义人吗？ 욥 자신의 의로움입니까? 难道他是一个义人，他很了不起吗？ 욥이 남긴 것을 봐야 되죠. 因为我们要看到他留下的。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을 봐야죠. 我们要看到神通过约伯那要看到的东西是什么？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생이 그 대속자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所以呢，神呢通过约伯那留下一个救赎者。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 어떻게 마지막 인생을 결론을 내는지 한번 보세요. 你知道约伯最后留下的余下的年日是怎样的呢？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묵상과 평생의 축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我们要留下深深的一个祷告和留下人生的作品。 이제 욥의 인생에요 마지막으로 스쳐가는 또 다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因为呢，约伯在晚年的时候，他又有一个另外的一个朋友。 네, 그 인물이 바로 엘리후라는 인물입니다. 他的朋友以利户是他的好朋友。 욥기 32장에 보면 나오겠습니다. 就是约伯记32章会有他出来。 뭐 모든 사람들이 남순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에요. 因为呢，很多人会过一个纯朝真的一个。 人生留下的东西。 그러나 무엇을 갖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到底我们是要做什么？要看到的是什么而活呢？ 이 엘리후라는 이 욥의 친구도요.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因为呢，以利户是他的朋友，但之前三个朋友呢，一直是跟他在一起的朋友，怎样的是面对他说话？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 대화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因为呢，在他们对话中，这个人不能插进去。那这个理由有理由。 예, 그 욥의 세 친구가 엘리후보다 나이가 연장자였다, 많았다 그랬어. 那这些之前的三个朋友呢，比这个以利户呢年长。 그래서 할 말이 많은데도 참고 있었다. 因为呢，他有很多的话想跟那三个朋友说。正因为他是他的年长，所以没办法跟他说。 자,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我们会有。 多时候这样的状况。 욥의 세 친구와 이 욥이 막 대화하고 있는데 좀 어리니까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因为呢，约伯的三个朋友跟约伯对话的时候，因为他年纪小，所以
他在旁边听了没办法插进去去跟他讲。그래서이제욥의세친구의대답이끝나니까더이상할말이없어대답을못해그러니까이제그때끼어드는것이죠因为那三个朋友呢，最后说了很多，最后没什么话可讲了。这时候呢，以利户他开始讲话了。이제뭐죠이제중재자역할을한다는거죠所以他做了一个中保的一个职位。욥하고이세친구하고너무싸우는듯보이는거야他看到他三个朋友和约伯就像一个争吵一样的环境。그러니까지금그러면되겠냐그러면이제중재자로이제나서는거예요所以呢，他说：“你们这样能可以吗？”他就成为一个宗保，他起来了。우리가그런경우들이있잖아요有的时候我们会有这样的一个。왜그렇게싸우십니까서로들你们为什么这么争吵呢？互相都是朋友。왜그렇게잘났다고이야기하십니까다들为什么你们都说自己的是对的，别人是错了呢？우리렘넌트들이보기에그렇게보일거예요所以我们的孩子们 remnant 在看我们长者说话，可能也很多时候是这样的。그러니까우리렘넌트들입장에서는할말이많아所以呢，我们的 remnant 的立场上，很多时候要跟成年人说话。그러니까뭐맞다는뭐누구도틀렸고또아니다는누구도틀렸다는거야所以呢，他们的对话就是谁谁错了，谁谁对了，就都是这样的内容。그냥가만보고있으니까너무답답한거야싸우고있는모습이所以呢，这个年轻的青年人朋友，他看到了以后呢，心里就觉得怎么都是这个样子呢？엘리우가요욥에게화를냈습니다所以以利户呢向着约伯发脾气了。你는하나님보다자기가더의롭다고하는것이냐화를냅니다他发脾气说：“啊，你比上帝还要这样的有就是义吗？有义吗？益处吗？”그다음에세친구에게도화를내요然后又向着三个朋友呢开始发脾气。왜욥에게능히대답지도못하면서정죄만하느냐이렇게이제화를为什么你们呢就是定罪在约伯身上，然后你们就不能回答问题？为什么这样做呢？우리가이제이렇단얘기죠就是我们很多时候也有这样的状况。서로친구들끼리싸우고있으면니들왜그래둘다틀렸어이렇게말하자所以呢，朋友之间吵架，然后说你们俩为什么吵架？你们俩都是错的。니는뭐가잘못됐고니는뭐가잘못됐어이렇게막싸你有这个错的，你有那个错的。그러면자기는那你自己呢？이제엘리우가그런셈인거예요所以呢，那个当下是就是这样的光景。네그래서이제엘리우가욥에게이제32장부터37장까지이제막이야기를합니다所以以利户呢，他向着约伯，约伯记三十二章到三十七章都是他在说话。결국엘리후가강조하는게뭐냐면요34장10절에서12절을보시면행위언약을강조합니다所以呢，以利户呢最后强调的是什么呢？他在强调的是行为的救恩。아너희들의행위를보니까다틀렸어이런거所以看到你们现在这样的行为呢，都是很够呛的。자한번보십시다어떻게강조하는지然后我们看一下他怎么样去强调呢？三十二章十节到十二节，三十四章十节到十二节，三十四章十节到十二节。三十四章十节。너희총명한자들아내말을들으라하나님은악을행하지않고전능자는결코불의를행하지않는다所以你们明理的人要听我的话。神呢？神断不至行恶，全能之断不至作孽。사람의행위에따라갚으사각각그의행위대로받게된다他必按人所做的报应人，啊，使个人照所行的得救。진실로하나님은악을행하지않고전능자는공의를굽히지않는다神必不作恶，全能者也不偏离公平。35장1절에서보세요35장1절그대는그대의의가하나님께로왔다는말이냐그런말이에요那就是说，以利户又说，你以为有理，무슨말이죠或以为你是公义，하나님께로하나님께로온게아니고네의다그런말이에요那意思就是不是从神来的义，是从你自己来的。그대는그대의의가하나님께로하나님께로왔다는말이36장17절에도요36节十七章是三十六章十七节이제는악인의 받을벌이그대에게가득하였고심판과정의가그대를잡았다이렇게但你呢满口有恶人批评的言语判断和刑法抓住你37장14절에도욥이여이것을듣고가만히서서하나님의오묘한일을깨달으라37장14절约伯呀你要留心呐
要站立，要站立的想想神奇妙的作为。여러분어떤가요？怎么样呢？예，지금엘리후가말하는거예요。这个就是以利户在说话呀，像约伯。결국새친구가말하는것과다르지않습니다。所以呢，他跟那个三个朋友所说的话。예결국행위언약을강조합니다他强调是行为的결국욥의새친구와욥이싸우는것도싫었지만결국지도행위언약을말하는거예요所以呢他看到约伯的三个朋友和约伯吵架他不喜欢但是结论呢他也是同样的内容在说话결국욥이잘못됐다는거예요结论就是一句话约伯你都是做错了그런말이에요내가말을안하려했는데당신들보니까다틀렸어那就是意思说我本来不想跟你说但是呢我觉得所有的人都错了在判断그래놓고결국말하는게당신들행위를보니까다틀렸어이런거란말이야结果他的结论说话就是说看到你们所有的人都错了应该是都错的여러분어떠십니까你们怎么想좀마음이답답하십니까시원합니까心里感到很爽呢还是不太爽呢여러분엘리후가못보고있는게뭐죠이리후不能看到的到底是什么呢여전히욥이고백하고보고있는대속자를못보고있는겁니다他没有看到约伯依然告白的救赎者결국내가하는종교적인하나님만보고있는것은아닌가하는것이죠就是说他依然看到这位神就像一个宗教的神一样내지식이아는그하나님만보고있는것은아닌가是不是不是我知识乃是只有看到神是这样的呢욥이보고있는대속자는보이지않는것일까요他难道为什么没看到约伯里面那个救赎者呢여러분우리는은혜언약속에살고있습니다我们现在在活在恩典的应许里여러분행위언약속에사시면누구나다죽어야돼요因为要在行为的应许里活人人都得死은혜언약속에살고있습니다我们现在活在恩典的应许里그리스도의은혜때문에우리는살고있는거예요因着基督的恩典今天我们才活着근데여전히엘리후는행위언약을강조하고있으니다죽는거지因为呢依然以利户这个朋友讲的是行为的救恩所以人们人人都听都会死그러면너도죽고나도죽고다죽는거예요那就是你也死我也死大家都死여러분굉장히맞는말같이들리지만그렇지않다实际你们听了感到非常的对正确但是邻里不是这样여러분엘리후가요욥의새친구와욥의대화를들으면서깨달았어야돼요但是以利户呢看到约伯的三个朋友跟他对话呢他明白了一个물론새친구와욥이싸우는게싫었겠습니다当然他不高兴约伯三个朋友跟约伯争吵하지만그속에서무엇을봐야되느냐대속자를봐야但是呢他应该看到的是什么呢应该看到的是这位救赎者才이걸못보니까여전히엘리후또한욥의새친구와다르지않다이말所以呢没有看到这个所以呢以利户这个朋友依然跟那个三个朋友是一样的우리는그런우를심심하게범할수가있습니다我们呢这样的一个大错小错呢常常呢不咸不淡的也会犯这个错그래서우리가요진짜이속으로들어가야돼요我们今天要真正的完全进到话语里面네행위언약이아니고은혜언약속으로들어가야돼요要不是行为的应许乃是要进到恩典的应许里너도은혜가필요하고나도그리스도의은혜가필요합니다你也需要恩典我也需要基督的恩典욥의새친구도그리스도의은혜가필요하고욥도그리스도의은혜가필요하고나도그리스도의은혜가필요합니다라고고백을했어야된다이말이에요那就是一定要告白说，约伯的三个朋友也需要基督的恩典，约伯更是这样，我们也是需要基督的恩典。그래서은혜빼놓고말할게없어요사실所以呢，每个人得恩典，没什么那么多话可强调。은혜빼놓으면누구나죽을놈죽을죽을년이에요那就是说没有恩典的话就会这样的定死여러분기억하시기바랍니다那真的要切记누구도하나님앞에서당당한자가있습니까难道真的在神的话语里面有什么那么多要强调的吗행위언약갖고拿到行为的应许来强调여러분은혜언약갖고쓸때우리는당당한것이에요因为呢有人握住行为的应许的时候我们要
堂堂正正的来强调恩典的应许。그리스도의은혜를빼놓고무엇을말한단말입니까因为除掉了基督的恩典，那还强调什么呢？정말우리가남은자순례자정복자의정복자의길을가면서무엇을바라보고가야되냐因为我们在存留者、朝圣者、征服者的生活，到底我们仰望的是什么？여러분두번째로요그래서第二하나님이욥에게말씀하십니다所以呢，向约伯赐话语的耶和华。38장에나와있습니다38장자여호와께서뭐라고말씀하십니까耶和华说什么呢사람들의말듣지마라他说你不要听人的话哟무슨말이죠什么意思呢무지한말로생각을어둡게하는자가누구냐몇절요무지한말로생각을어둡게하는자가누구냐몇절이냐고요아그냥말씀하세요就是说我们呢不应该有什么这样的带着无知的话来说话네38장에보면쭉나와있어요38장呢都会出来这些回去可以读一读여호와께서이렇게말씀하세요耶和华是这样的说了네무지한말로사람을어둡게하는자가누구냐到底用无知的话来判断人是谁呢생각을어둡게하는자가누구냐那就是让想法混乱的是谁呢결국무슨말이죠结论是什么意思사람들의말듣지마라就是说人们不要再问예사람들의말듣지마不要听人的说话그런말이에요就这个意思예사람들의말듣고현혹당하지마所以不要听人的话来左右摇摆사람들의말을귀기울이지마不要用耳朵专门听人的话哟다무지한말이고어둡게하는자들일뿐이야예都是无知的话都是让人混乱的话무슨말이죠결국엘리후가말하는것도틀렸다그런말이에요结论就是以利户所说这个朋友说的话也是错的직접내게서말씀듣고믿음고백해라그런말이에요那直接在我这里听完了之后信心告白吧대장부처럼허리를묶고묻는것에대답하라那就是说我所屈膝的所说的话你要回答무슨말이냐이말什么意思呢38장부터42장까지하나님께서욥에게말씀하신다因为38章到42章呢神呢耶和华向着约伯说话왜사람들말듣지마告诉约伯说你不要听人的话말씀들어말씀那你要听话语사람들의말듣고현혹당하지마所以你不要听人的话语这样摇摆말씀듣고내받아你要听专听话语이렇게말씀하시고계시는거예요这样的来耶和华神跟约伯여러분하나님은주인이시다그런말이에요那意思就是耶和华神是主人모든것을관장하고계신다그말이에요那就是说他监察一切观察一切的무슨말이죠복음과언약의말씀으로돌아가라那就是向着福音和应许回到里面여러분여호와께서욥에게말씀하신다现在耶和华神向着约伯说지금여호와께서내게말씀하신다이말이에요那现在呢耶和华是对我来说话왜주인공이나니까对呀告诉你是主人公여호와께서지금주인공내게말씀하고계신다因为呢耶和华神向着我主人公来亲自说话사람들의말듣지마不要听人的话太多직접내게서듣고믿음고백해亲自在我这里听拥有信心결국복음의말씀과언약에집중해所以要集中福音和应许的话语사람들이자꾸나를어둡게합니다人呢常常会让我黑暗呢让我생각을막어둡게让我的想法常常呢就是没有亮光생각을막혼돈되게然后呢那个想法进到我的想法就让我混沌起来그래서 이사람말들어보면맞는것같아然后听他的话也觉得对또저사람말들어보면맞는것같아然后听那个人的话呢也觉得对결국그래가지고내생각과마음이어두워져버려结果呢这样以来呢帮我让我的想法全部무슨말이죠여러분오직복음과언약으로돌아가라이말이야就是完全回到福音和应许的里面。요바더이상네가무슨말을하겠느냐그말이에요那就是说约伯呀，你到底要说些什么呢？네친구들에게네가의롭다고강조할필요도없는거야所以你不要强调你的朋友怎么的义呀。왜사람들에게너무교만하게보일수있으니까因为神呢，冷眼看会让人觉得你很骄傲。내친구들과다른헛된말에속임수에변론하거나떠들필요도없다는거야所以你没有必要向着那些的朋友所劝的话，在那个诱惑当中，누가맞냐틀리냐할필요도없다는거야也不需要谁对谁错。단지주는그리스도라고백하면되는거야只有一个告白，主是基督，是永生神的儿子。마태복음십육장십삼절에서이십절의말씀하십니다마태福音十六章十三到二十节。사람들이나를누구라하더냐人子说我是谁？때로는엘리야뭐에레미야다
所以有的人说是以利亚，有的说是先知的一个。너희는나를누구라하느냐？那主说你们到底说我是？여기에관심가져라이말이에요。要让你们在这里有关心才对。너희는나를누구라고고백하느냐？你们自身到底认为主耶稣是谁呀？사람들이생각하고사람들이생각하고있는고백말하고있는거말고너는나를누구라하느냐？人们说的那个我不是这个，乃是你们认为我是谁？사람들이엘리야다예레미야다뭐선지자중에하나다필요없다이말이에요人们就说啊，那你是以利亚、耶利米，又是先知的一个，这些真的不需要。베드로야너는나를누구라하느냐然后问彼得说：“你到底认为我是谁呢？”주는그리스도시요살아계신하나님他回答说：“主是基督，是永生神的儿子。”베드로가진짜알고있을까이말을这个时候彼得真的他知道这个话语的含义알고있든모르고있든괜찮아요주는그리스도라고고백해라他知道含义不知道含义没关系他告白了主是基督是永生神的다른소리하지마라주는그리스도라고고백해라不要说别的声音就要告白主是基督다른소리할필요없다그변론할필요없다대속자는살아계시다고이야기해라互相朋友之间那么辩论没有用处你要告白你有救赎主요한복음21장에이제부활하신예수님이제자들을찾아오시잖아요요한복음21장나부활의주开始来找门徒跟他们说그리고제자들에게찾아와서하는말이에요因为呢把门徒聚集在一起告诉他们说뭐라고했습니까说什么呢네가너를네가나를사랑하느냐说啊问彼得说你爱我吗딱그말한마디했어요就说这么一句话왜도망가냐그렇게안했어요没有说彼得你为什么逃跑为什么背叛我没有说거기서뭐라고합니까베드로가这时候彼得回答说什么예주님사랑합니다主啊我爱你예주님이아시잖아요主啊你是知道的그말이면되는거예요就说了这样的回答무슨말이필요하겠습니까什么还需要什么那么多的话呢그렇잖아요아제형편이이렇게이렇게돼가지고그말할필요없다이말我的状况这样我的状况那样就不需要아제가어떻게어떻게해가지고주님을어떻게배반했는데진짜죄송합니다뭐그런말할필요주님이나를아시지않습니까因为他说啊我怎样的背叛你了我怎样三次的否认你了不是这样的只是说你我爱你你是知道的그래서 사실요우리가어떤분들하고변론할필요도없어요我们不需要跟谁辩论去争论的예다툴필요도없어요不是跟他们争吵不需要的사실은주는그리스도라고고백해라实际性的告白主你就是基督了무슨말입니까고난속에도나는함께있습니다什么意思呢在你苦难当中你所处境的那个问题当中基督在那里고통속에도나는너와함께있었다因为在苦难当中我也与你同在내가그런하나님이야我是这样的一位神그러니네무슨말을할거야나한테那你又有想跟我说话想说什么呢사실그렇게묻는주님앞에대답할게있겠습니까难道这样的主在问我的我们还有什么那么多的问题去提问呢진짜요나는형편이이렇고말할필요없잖아我的状况这样我想他一切都知道的아니주님이아셨다이게主呢之前他就已经知道了네가고난받고고통받고있는걸내가보았다因为你苦难受难的我已经看见了예이야기안해도돼就是你不用一一的跟我说如何，我都已经明了。우리가정말큰일을당하면어떻게합니까我们真的遇见又大又难的事的时候，你怎么样的面对呢？주여라고말밖에못해요사실只能说一句主啊，主啊。예사실은그렇습니다实际是这样的。예주여라고고백해라你要告白主啊就可以了。아멘아멘여러분세번째언약을보세요我们要看到第三个应许。이제남순쟁의삶을살아가는욥의사람들이그저살아가는인생과달라요就是约伯余下的年日这个日子。예그래서욥은뭔가다르죠约伯呢真的是不一样的남은자로복음과언약이있는삶이었습니다他是一个留下的福音和应许的人生순례자로기도와누림이있었습니다因为他有一个享受朝圣者的祷告的征服자로증인된삶의승리他有一个征服者的见证得胜的生活이것을어떻게욥은결론을내는줄아세요你知道怎样的约伯在这里面下了结论욥의인생을어떻게결론을내는줄아세요你知道约伯怎样在这里面下结论了呢욥의진정한회개로결론을내립니다因为约伯有真诚的悔改已加倍了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要 怎样的 去下 결론呢? 누구도 잘못했고 누구도 잘못했고 그게 아니에요. 아, 네가 错了, 他也 错了, 전부 다 错了, 不是这样的. 욥의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겁니다. 因为 욥呢, 他开始有一个 真诚的 悔改. 진짜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真的 要有 这样的 时候, 这样 悔改 是 悔改. 진짜요? 진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就是在当下，不管什么样难处，你真的跪下来说，主啊，不用说别的，说我真的是悔改在你面前很难。 진짜 내가 억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라고 회개 기도. 真的我很冤枉，但是呢，我能够来到神的面前，屈膝在那里向神悔改，这个很难很难的。 예, 하나님이 어쩐 얘기도 저를 안 재우시더라고요. 昨天晚上神也不让我睡觉了，没睡好。내 마음이 좀 가난해졌어요. 所以我心里有点贫穷。 네, 정말이에요. 真的是心灵贫穷。 이상하게 유 목사님이 잠을 못 잔다더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유 목사님说，常常他有的时候不能入睡，那我昨天晚上就没。 계속 기도를 시키는데. 就继续的让我祷告，总是让我祷告。 여러분, 정말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真的我觉得冤枉了，我们能不能坐在那里在神面前悔改祷告呢？ 이게 욥의 인생 결론이었습니다. 这个就是约伯的余下的年日的结论的人生。 세 친구가 잘못했습니다. 뭐 또 엘리우가 잘못했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다. 도망간 아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他没有在耶和华神面前说啊，三个朋友错了啊，逃跑的我的太太也错了，如何如何错，他一句话都没说。 욥은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约伯一个人，他来到耶和华神面前说一句话，说主啊，我向你悔改。 의롭지 않았는데 의롭다고 말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회개하지 않아요. 不是说 他是一个义人，说我不是义人，没有这样的一个悔改。 의로운 건 사실이에요. 义人是事实。 하지만 무엇을 회개합니까? 到底是想要悔改什么呢?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죠. 今天话语在告诉我们每一个人。 2절부터 한번 볼까요? 我们看一下第二节。 주께서는 못하실 것,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我知道你万事都能做，你的旨意不能拦阻。 3절 4절에 내가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第三节，谁用无论无知的言语使你的旨意隐藏呢？ 이제 말씀하겠으니 들으소서. 我所说的是我不明白，这些是太奇妙，我不知道的。 이제 말씀하겠으니 들으소서. 请你听我，我要说话。 욥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他从来没有向神解释说我的状况如何如何没有。他说我问你，求你指示我。 이렇게 인생 결론을 내려요.他有这样的人生，下了这样的一个结论。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我从前分文有你，现在亲眼看见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어요.从前呢，我是分文有你，用耳朵来听而已了。 귀로만 듣고 짓거렸다 이 말이에요.就是听完了之后乱说话了，这个那个的。 귀로만 듣고 함부로 말했다 이 말이에요.那就是用耳朵听完之后随便乱说话。 그러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웁나이다.但是现在呢，我是亲眼看见了你。 여러분, 육신적인 눈으로 직접 보였을까요? 难道是肉身的眼睛亲眼亲自能看到的吗？ 영적인 눈으로 주를 뵙는 것을 말해요. 那就是用属灵的眼睛来遇见这位神。 여러분, 주님이 지금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확연하게 클리어하게 보이는 거예요. 因为呢，神不是用肉眼来看一切，乃是用灵眼来看一切，看得非常的清楚。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육신이 티끌이 되고 제가 될지언정 정말로 회개하라. 所以呢，第六节说，因此我厌恶自己，我在尘土和炉灰中懊悔。 여러분, 욥의 인생 결론이었어요. 这就是约伯人生余下的年日下的结论。 세 친구가 잘못됐습니다. 엘리우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他没有说三个朋友是错的，以利户这个朋友也是错的，没有说。 네, 뭐라고요? 说什么？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我从前分文有你，现在亲眼看见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那就是我不明白的，你已经指示我。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짓거렸나이다. 那就是说自己都解释不了的去乱说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난 체했나이다. 那就是我在神面前觉得自己非常的了不起。 의가 변한 게 아닌데 그 의로움으로 말이요 너무 잘난 체했나이다. 因义没有变，但是因着这个义，我觉得自己非常的了不起。 내가 말한 의는 확실한데 너무 쉽게 떠들어댔나이다. 那就是我说的非常容易做的。 이제는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말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아, 我从前分文有你的那个我，现在求你饶恕我。 이 인생 결론에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到底人生下的结论里面什么东西在里面呢？ 사단의 공격도 사람들의 비난도 정죄도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那就是说撒旦的攻击，朋友的背叛，一切一切。 那些都不是重要的。 귀에만 귀로만 들렸던 그 하나님이 이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那就是用耳朵来听的这位神呢，现在开始我用心来去信靠他。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영으로 주님을 뵙는 거예요. 因为下到我的心里来，用灵里来遇见我的神。 여러분 정말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영으로 들으면 변한다. 所以每次做礼拜神的话，也不是用耳朵来听，乃是用心来，忠心灵魂来听。 요비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영으로 주님을 배울 때 그때요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因为呢约伯呢当他听到的时候没有什么奇迹发生，但他说亲眼看见神的时候，那之后所有的神迹都会彰显。 그동안에 깊게 바뀌었던 뭔가가 다 치유되는 거야. 所以呢不管是他过去怎样怎样伤痕累累，都得到了医治和恢复。 저도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盼望我呢也愿意成为这样的每一天。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 愿我们每一天都成为这样的人生。 진짜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듣고 가슴으로 듣는데 모든 게 치유되는. 真的用我的灵来听，用我的心来听，用我的忠心来听的时候，所有的医治都会有，都会有变化。 여러분 그래서 예배 한 번 잘 들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所以呢，我们要真正的在神面前做灵里的礼拜。 진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你们呢，真正的。 得到活着的话语，让我们的人生信仰呢能够有。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因为在神的礼拜当中要听到耶和华神这一个礼拜要跟你说什么。 귀로만 들으면 그냥 흘러 들어가요. 因为你用耳朵来听呢，走出这个教会门，全部都。내 마음으로 받고 영으로 받아야 내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因为呢用灵和心来听的话，才能刻印在我的里面。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盼，基督的名祝愿我们每一天都要成为这样的人生。 남순정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因为呢，纯朝正的人生呢，就会有这样的杰作。남순정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이거야 돼요. 因为呢，纯朝正的人生的结论就应该有这个内容。 그리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然后耶和华说什么呢？ 예, 요비의 세 친구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然后告诉耶和华神告诉他约伯三个朋友说，你们要去献燔祭吧。 무슨 말입니까? 什么意思呢？ 너희도 대속자 만나라. 所以说你要去找那个你的救赎者。 네? 너희도 여기까지 대속자 만나라. 你也要像约伯一样成为一个抓住救赎者。 요배 세 친구가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因为呢。 约伯的三个朋友没啥可做的，只有一个去献燔祭。 지금까지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는데 할 게 뭐가 있어요, 욥의 세 친구가? 因为约伯的三个朋友一直批判约伯，一直定罪他，他还有能做什么东西来呢？ 너희도 가서 번제드리고 대속자 만나라. 所以呢，你们三个要去献燔祭，要遇见这位救赎者，赶快去。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요? 그리스도 만나라. 我们呢要去哪里？我们要真正的去仰望基督。 예수 그리스도 매일 만나라. 每天要遇见耶稣是基督。매 순간 그리스도 만나라. 每瞬间要遇见基督。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神在一周当中跟我这样说话。 거기에 누가 쓰임을 받습니까? 욥이 쓰임을 받아요. 这里呢，这么多人当中，谁被神使用？只有约伯被神使用。 번제를 드리고 욥에게 기도를 받아라. 然后呢，献燔祭以后呢，就告诉约伯，你过来要给你祷告。 역시 멋지잖아요. 真的有气派。 욥이요 진짜 증인되는 사람이에요. 因为呢，约伯真正的余下年日成为一个真正的见证人。너희들이 나한테 왜 그랬어가 아니고요, 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因为呢，约伯说这三个朋友，你们做的什么事对我没有说这个？번제드리는 욥의 세 친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然后呢，献燔祭的三个朋友按手给他祷告。 아니 누구든 와서 그리스도 만나겠다는데
정죄할이유가있습니까因为谁人人都要来遇见基督，我们有什么理由去定罪呢？진짜와서번제드리고예배하고말씀듣고진짜대속자만나는데누가정죄할이유가있겠습니까？因为呢，我们真正的献燔祭来做礼拜，听话语祷告，有谁来定罪呢？기도할수밖에요然后他呢，把手按在朋友三个朋友身上，给他们祷告。그래너도그리스도만나서축복받아好，你也是需要救遇见救赎者基督。好了，여러분진짜남순정의삶은그렇습니다真正的纯朝正的人生就是这样的内容的人生。그리고요여러분마지막으로요욥이회개했기때문에갑절의축복을받았느냐그건아니에요因为呢，最后看到约伯，难道是他悔改很多就得到了加倍的祝福了吗？不是这样的。물론그런영향도없지않아있었겠습니다만그러나남순정의여정을가는사람들에게당연히오는축복이에요当然他悔改了有一点影响，但是最终的呢是纯朝真的人生，所以神加倍的祝福了他。여러분요분요갑절의축복을받았습니다约伯呢得到了加倍的祝福。처음가졌던소유물의갑절因为呢，一开始所拥有的那些的物质，说加倍的给他了。두배의응답을요하나님이쏟아부었所以呢，加倍的这个祝福应许神呢，像洪水一样。그래서요그가그가정과모든그마을이요진짜잔치가벌어져버렸어那个家庭和那个家族、那个村庄啊，真的是有那个宴会了。여러분무슨말입니까什么意思呢？결국남순정의삶은요증인되는삶이에요因为呢，纯朝真的人生，最后呢，就是留下一个。见证人창조주하나님이요진짜욥을증인으로세우는순간이에요창조주예호와신真的把约伯提起来让他成为见证人진짜복음갖고언약갖고가는하나님자녀에게일어날일이에요因为呢真正的拥有福音应许的神的儿女就会兴起这些결론을맺겠습니다结论하나님이여러분을주인공으로부르셨습니다神呢呼召我们成为主人公자그렇다면엑스트라는다엑스트라일뿐이에요所以呢 ，extra 就只是留下那个了。예하나님은내게모든관심과축복이집중되는거예요神呢，在我的所有的集中在我的人生，加倍的祝福我。결국복음갖고가는여정의사람들에게는승리밖에없다는거예요因为呢，只有拥有福音应许旅程的脚步，只能是有胜利。여러분그런은혜가여러분에게임하기를주의이름으로축복합니다奉基督的名，一周愿这样极大的祝福、庞大的祝福临到我们。아멘아멘기도하겠습니다하나님감사합니다天父，我们感谢。정말하나님이시간도진짜나를주인공으로삼으신주님감사합니다感谢你，神呐，让我成为这个时代的主人公。그래서복음과언약으로이언약의여정을가게하신주님감사합니다感谢你让我们拥有福音应许，让我们走在这样的一个旅程当中。결국승리증인의삶을살게하옵소서结论就是让我们成为一个见证得胜的人生。주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기도합니다祷告祈求奉主耶稣基督的名。아멘